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별로 요즘 시장이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좀 너덜너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떤 종목이나 섹터는 분명히 시장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혹시 한 2주 전에 저희가 빨간 펜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관련된 쪽의 관심주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상한가까지 들어가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여전히 종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을 계속 주목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저희 빨간 펜 시간도 계속 돈이 되는 정보, 돈이 되는 종목들 말씀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통 관련된 종목들 요즘 시장에서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관심주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유통주 하게 되면은 그동안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못 가지 않았을까 생각됐는데 아닙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양호한 모습들로 가져갔고요. 특히 지수가 이 정도로 나왔을 때 유통주가 강했던 상황들은 그래도 꾸준하게 돈 버는 사업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어느 정도 부각받다가 그래도 여전히 좀 정체를 보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유통주에 대해서 그래도 오프라인 쪽은 많이 아무래도 타격을 받았는데 온라인 쪽으로 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점 쪽에서 유통주 전반적으로는 안에 내부적으로 차별화가 이끌어졌을 뿐 추세적인 흐름들은 양호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지수는 꺾이는데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을 가져가면서 유통주에 대한 재조명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와 함께 또 최근에 글로벌 시장까지의 동향들까지 지켜보게 되면은 일단 코로나19 백신이 본격적으로 접종하면서 좀 바뀌는 모습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12월 14일 날 같은 경우 백신 접종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같은 경우 2월 달 중반까지 보게 되면은 S&P 500 지수보다 리테일 업종들이 한 2배 이상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유로존도 마찬가지로 스톡스 대비해서 리테일 업종들이 거의 마찬가지로 상승률이 좀 뚜렷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백신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은 그래도 그동안 타격을 받았던, 피해를 받았던 업종의 대표적인 섹터인 이만큼 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데 더 중요한 거는 오프라인 쪽이죠. 이에 따른 분위기가 조금 더 눈길이 가고 있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그런 관련된 쪽도 흐름으로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어떤 오버 상승하는 모습들, 그래서 약간 더 기대감이 또 큰 모습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는 쪽도 같이 흐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피해 섹터 회복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이 재난지원금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내수 소비 진작책과 함께 아무래도 뭐 할인 쿠폰 같은 경우 다시 지급을 할 가능성들이 높아지면서 이런 분위기가 같이 어떤 지급 속도가 나오게 되면 변화가 나올 것이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나오는데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유통주를 강하게 끌어올리기에는 일단 일회적 지급이고 그동안의 소비 탄력성을 봤을 때는 강하게 회복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더현대 여의도 요즘 상당히 말이 많죠. 이쪽에 대한 분위기도 유통주를 더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특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유통주에 대한 동향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온오프라인이 이제 또 융합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포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CJ대한통운과 그리고 또 네이버와 신세계 협업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이베이 코리아 관련돼서 얘기가 상당히 많죠. 지금까지는 MBK 파트너스만 홈플러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연관성을 시너지를 키우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카카오가 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신세계 같은 경우도 같이 관심이 높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와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쇼핑 쪽이 여유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죠.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도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또 쿠팡도 이제 3월 11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상장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어떤 유통주에 대한 모멘텀이 각광받는 게 아닐까라는 쪽도 상대적으로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올해 리테일 유통 업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각들은 일단 영업이익 전망치를 봤을 때 떨어지는 종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신세계 같은 경우는 300%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데 대표적으로 지금 실적 관련된 쪽에서 변화 요인들이 나온 부분들은 첫 번째는 기저효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년에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에 대해서 실적 흐름들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과 함께 또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쪽이 있죠. 오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높아진다라는 쪽으로 유추해서 보시는 게 가장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작년에 좀 부진했지만
면세점과 그리고 백화점 모두 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다는 관점들이고, 말씀드렸듯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9년도를 회귀한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을 빼고 2019년도의 흐름들까지 얼마만큼 빠르게 복귀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유통주에서 여러 가지 변화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그래도 어떤 편의점 업체들도 있겠죠. 편의점 업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성장폭은 보여주고 있겠지만은 아직 점포당 매출액의 여러 가지 변화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이마트도 요즘에 상당히 얘기가 많죠. 그런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턴어라운드하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의 변화가 이제 야구단을 인수합니다. 야구단을 인수해서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일본의 라쿠텐인가요? 이 유통업체가 야구단을 인수를 해서 이 홈구장을 오히려 약간 복합 쇼핑몰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세계도 이런 식의 변화가 나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마트에 대한 어떤 브랜드나 입지력을 더 높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현대홈쇼핑이나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실적에 대한 변화가 약합니다. 이쪽에 대한 동향들은 아무래도 지금 상대적인 코로나19 때 좀 수혜를 본 측면들도 있고, 특히 롯데홈쇼핑 같은 경우는 일단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워낙 어떤 입점 수수료가 비싸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확장세를 나가기에는 홈쇼핑 업체 자체적으로는 약간 또 여러 가지 변화는 좀 필요하다라는 시각들도 있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적에 대한 동향들이 강하게 변하는 업체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맞겠다라는 쪽도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관련돼서 종목들에 대한 동향을 봤었을 때 관심적을 가져봐야 될 종목으로는 일단 또 다나화를 한번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번 저희가 빨간펜 코너에서 한번 다뤘다가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최근에 다시 조정을 받고 있죠. 이런 쪽에서 기존에는 PC나 가전 쪽의 가격 비교만을 이어졌다가 이제 생활용품까지 어떤 비중을 확대시키는 대표적인 또 유통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업체고요. 거기다가 그 기존에는 연계 수수료만 이어졌었는데 사이트 광고까지 이어진다라고 보게 되면 ROE를 살펴보게 되면 꾸준하게 증가세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반영된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한번 쭉 강하게 움직였다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조정세 흐름을 보게 되면 약한 3만 3천 원대 밑으로 해서는 한번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한번 눈길이 가셔야 될 종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성장한다라는 관점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좀 작은 종목입니다. 잘 모르시는 종목이라고 생각해도 메뉴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관광호텔 관련된 쪽에서 호텔 그랜드 유통 그리고 또 골프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예식장이나 웨딩 컨설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피해를 또 극복하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조효과와 함께 실적 변화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PBR이 0.3배 수준입니다. 작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떤 여러 가지 재무 구조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이 급증해서 상장사 투자 이익 때문에 급증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안정세를 가져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뭐 동전주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래도 극복을 잘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런 쪽에서 어떤 자산 대비 저평가만 확인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2천 원대 이상으로는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작지만 그래도 강한 유통주 중에 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에 강한 유통주의 흐름들 이것저것 살펴봤는데요. 어떤 시장의 흐름은 코로나로 인한 수혜보다는 피해에서 회복되는 관점 쪽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관점에 포인트를 맞추시면서 여러 가지 흐름들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